하고 야. 와 근데 나름 느낌 있다. 나름 느낌 있는데? 야 저걸 진짜. 형 동화 속 왕자 같은데요? 누가 누구 거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 맘. 나왔다. 어 고독한데 이거? 와 이거 이게 A인 것 같은데? 저희 위치로 가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갑시다. 위치 준비. 자. 자 갑시다. 살짝 판타지 듯. 오. 야 이런 거 좋다 이거. 이거 일단 한 컷. 갈게요. 판타지면 좀 뭔가 좀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좀 뭔가 그 사실 뭔가 없어요. 어, 야, 이 판타지 같아. 저 조명이 살짝 그 달 같은 느낌이 뜨면서 그러니까 지금 조명이랑 같이 찍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달 같은 느낌이 뜨면서 판타지 같네. 이제 비 형이 갑자기 저 보름달로 인해서 늑대 인간으로 변합니다. 오, 야, 좋은 판타지다. 아우 한번 해. 아우. 아우 괜찮아요. 옆모습으로 아우. 아우? 아우 가능한가요? 저 지금 보름달에 형이 지금 옆모습 아우 가능한가요? 옆모습 아우. 나왔다 판타지다. 야, 아 판타지 늑대 늑대 인간 늑대 인간. 아 이 조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판타지. 아니 뭐죠? 자 봅시다. 지금 그 야씨. 아 멋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닥에 한 번만 치겠습니다. 오케이 바닥 컷 한번 갈게요. 네 오케이 갈게요. 됐어. 비씨 다리가 살짝 애매합니다. 약간 그렇죠.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여줄 수 있습니까? 약간 고통에 빠진 그 왕처럼. 오. 나왔어. 야 이거다 이거. 야 얼굴이 다 한다 세호야. 야 이게 A 컷이네. 세호 씨. 와 나왔다. 나 잘 찐 거. 오케이. 됐어.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야, 아 괜히 CGV가 아니라. 자 셀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셀레. 야 이것도 멋있다. 셀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셋이? 아까 셀레?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게 나더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약간 와일드하고 늑대 같잖아 약간. 아 잘 나왔어. 어 야 늑대인가? 어 야 이거다 이거. 어 약간 늑대. 오 야 이거 이거 이거. 오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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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다 이거다. 야 좋아한. 좋았다 좋았다. 이건 모델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메인컷 같게요 아까 그게 이거. 이거 모델이 너무 A급이었다. 메인컷. 오케이. 자 여시 여시 여시. RMC 이제. 뭐 나 어떡하냐. 우리 여기 우리 여기밖에 없는 거지. 뭐 찍고 싶은 것 있습니까? 형 이 그걸 뭐라고요? 주제가? 저 자유입니다. 자유요. 자유면 바깥 나갈까요? 자유면 바깥으로 갈까? 아 여기. 아 그럼 헤메 씨 여기서 보고 가죠. 어, 야 오케이. 자유라고? 네. 오 좋다. 야 밖에 나가. 아니 근데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아 사실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고요. 그 알아서 하라고 자유였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메 씨.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이니까. 내가 숙제 한 잖아요 여기 남자 자유네. 아 자유롭다. 야 이거다. 어, 남지 알통 봐봐. 아 좋아요.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좋아요. 아 이거 합성한 것 같아 눈 이거.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나 둘. 잠시만요 잠시만요. 초점 맞추고요. 자 하나 둘 셋. 어 남지 위로 올라탈 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클로즈 갈게요. 알겠습니다. 야 오케이 좋다. 아 됐습니다. 오, 야 이거 좋네 이거. 야 다음 오시고요 다음 오시. 확실히 사진을 찍는 애가 잘 찍네. 자 이제 셀레 어떻게 할까요 셀레? 우리 셀레. 셀레 다 끝났습니까? 아 저는 형 뭐 다 건질 수 있는 사진 드릴 거예요 아마. 오, 오 자유. 자 이거. 자 이거 하나. 이거. 이런 거 좋아. 이런 것도 좋아. 다 잘 났어요 형 거는. 그 전 거 한번 보시죠. 이거 좋잖아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아니 자유롭긴 한데. 자유롭잖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랑 나. 밑에 거랑 그 아까 그 맨... 점프하는 거. 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아, 자 종욱 씨 일로 오세요. 자 저 어디서 찍으면 됩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헤메 누구냐? 저 헤메입니다. 헤메. 자. 아니 무슨 헤메면 이거는 다 통일이다. 아니 무슨 이것밖에 없어 헤메가. 자, 빰빰빰. 다음 것들을 위한 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예, 뒤로 시작했어요 일단. 지금 빠라빠빠빠 한번 갑니다 잠시만요. 띵띵띵. 아 간단하게 이제 안무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게 작은신 거죠? 아, 이게 뒤로 보는 작은시군요. 네. 발차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발차기 한번 해주시죠, 발차기. 아, 아 정우씨, 그 발차기 어떻습니까, 사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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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차기 할 때 표정. 자, 빠! 잠깐, 아니, 세상 그럼, 행복하게. 하나, 둘, 셋 하면 뜰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왔다, 나왔다. 발라지지 않아. 나왔다, 한 번만 나왔다. 더. 한 번만 더. 다리가 쭉 펴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저 감독님 빠르셨어요. 하나, 둘, 셋. 뻗어요! 아, 좋아, 좋아. 오! 와, 좋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영화 본 것 같은데?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간, 영화. 제가 볼 때는 발차기 하는 거 하나. 네. 발차기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옆에 우리 땐, 땐 그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피터팬 모습으로 하나, 둘, 셋. 피터팬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좀 밝게. 아, 윤경 잘 찍는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이, 얘 때문에 구도가 안 나와. 얘 때문에. 아까 그 발차기 진짜 하찮게 나와서 좋아요. 진짜 하찮게 나왔어. 옆에 조명 봐봐. 좀 좋다.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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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that's good. 오케이, 좋아요. That's right, that's right. 웃어요, that's right, that's right.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좋아. 됐다. 이거 좋아, 이거. 어, 이거 좋아. 좋았다. 이거 좋아, 이거. 그게 잘 나왔어. 자, 이제 셀링 한번 해봅시다. 셀링 한번 해봅시다. 아, 일단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오케이. 이거 좋아요. 이거 아야? 좋고요. 야, 의상이 예쁘네.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건 조금 아, 좀 아까 발차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발차기? 아,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아니고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정우 씨. 이거 좋고요. 야, 의상이 예쁘네. 이건 좀 넘어갔어. 야, 이런 건 조금 갑자기 왜 어린애가 막 신인 배우 있잖아. 신인 배우 프로필 같다. 자, 위로 좀 더 올려주세요. 네, 그 이거 하나랑. 아, 요거 좋은데, 요거?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아, 약간 좀 웃기게 나와서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아니, 아니, 마지막 거 하면 돼, 마지막. 나도. 야,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웃기고. 야, 근데 좀 아니고. 마지막 거 합시다, 마지막 거. 마지막 게 하찮게 나오는 네. 이걸로 합시다, 이거. 네, 이거, 네. 이걸 하나랑. 여러, 약간 크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우리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아니 잠깐 장난치냐? 아, 한쪽 카드 설치하지 말라고 자꾸 자 하나 더 올라야 돼요. 자 맨 위쪽으로 올라야 돼요. 맨 위쪽 맨 위쪽. 난 이게 오히려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맞죠? 이거.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민이 이거 추가 셀렉 가능한가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야 우리 추가한테 형 아 구독 왜 뭐야 뭔지 세 저거 늑대인간인데, 늑대인간. 아, 쳐다보시는 게 더 웃겨. 뭐지? 쟤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아, 나 이거 위에 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배경화면 해야 될 것 같아. 고독. 뭔가 체인지 선수 같지 않냐? 나쁘지 않은데, 프로필 사진 같아. 아람단 같아, 아람단. 초딩한테 초딩끼리야. 자, 그 다음 누군가요? 끝났나? 아, 맞다, 유닛. 아, 유닛 단체 빨리 하자. 그래, 야, 스피디하게 하자. 남주야, 너 빨리 옷 입고 와. 자, 오케이. 저하고 태형이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쉬었으니까. 오케이. 우리 둘이 먼저 촬영을 할게요. 우리 둘이 근데 주제가 뭐였지? 오케이, 모니터 해드릴게요. 자, 유닛부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쓸게요. 아, 네? 좋다. 아, 감독님. 왜요? 쓸 수 없어서 그런 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좋아요. 좋다. 좀 밝아요. 감도 좀 밝다. 지민이 표정이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아, 지민 표정이 좀 그런데?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좋은데요? 좋은데. 오야, 좋은데? 오야. 좋은데? 오야, 좋아, 오야. That's right. Good, that's good.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입 막고 있던 거. Good. 뭐야, 이게? 이거 같은데? 나왔어. 뭐야? 벌써? 이게 컨셉이 뭐야? 아, 아까 입 막 두 번째 이거 좋아요, 이거. 오야, 이거 스릴러. 밑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스릴러 같지 않냐? 시계랑 이런 거 보여줘. 이제 시계 없는데? 디딘. 좋아요, 지금 부자 같아요. 형, 돈 좀 지어줘야겠는데요? 그러게, 야, 돈 있어야 되는데. 천 원짜리 없냐, 혹시 1,000원짜리 있나요? 나 있어. 1,000원짜리 있어? 나 있어, 피켜. 1,000원짜리 있어, 우리 소풍 한번 들어갈게요. 오케이, 잠시만요. 1,000원이랑 혹시 5,000원도 좀 섞었어요? 아, 나 돈 많아요, 기다려봐요. 정구이 지갑에 장난 아니잖아? 아, 정구이 지갑 나와야 되는데, 현금 부자. 아니, 제 가방이 돈이 조금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와, 한 장? 아니, 많아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거. 오케이. 되게 더 없어 보이는데? 자,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셋 한번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와! 야, 부자한테.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야, 이 로우 코스트 역시 괜찮네요. 아, 12,000원에 12,000원의 행복. 갈게요. 13,000원이야. 하나 둘 셋. 만 원 행복도 아니고 만탄. 오! 오! 만 원 행복도 아니고 만탄. 오! 오케이. 야, 야 영화 보스 같은데? 어우. 부자 같아, 부자 같아. 아니야, 근데 최고는 이거예요. 이거. 아가 이게 대박이었어, 이게. 이거. 야, 쟤 제대로 졸부 같은데? 이게 진짜 멋있었어. 오케이, 나왔는데?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아련 갑시다, 아련. 아련. 아, 이거 진짜 졸부 같다, 야. 3,000원밖에 안 벌고. 근데 파란색이 야, 만 원이 너무 CG처럼 나왔는데? 삼성 같으니까. 형이 얘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good. 공포영은 어때? 이 가운데 애가 너무 세가지고. 아니, 시선이 딴 데는 안 빠져.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어, 진영 제대로 아련하네. 어, 호비.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됐어, 됐어. 그 진영, good. 진영 거의 떨고 있는 아기 형소야. 사진 좀 재밌게 하겠다. 빠삐 형인가? 와 진짜 와 진영이 제대로 아련하네. 역시 영. 영국 형과는 다르네. 너무 아련하네. 나는 안 아련해? 아. 형은 지금 아까부터 아련했어. 솔직히 말하면 형은 되게 재밌어 보여 지금. 와 진짜 이 전국의 이 기운이 너무 세요. 날개가 너무 센 것 같아. 어떤 승자일 수도 있어 정국이가. 오 오케이 자 원근감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진영 고개 더 들어야 돼요. 지금 고개 들어야 돼. 아 진영 입술 잘래요. 오더라 오케이 좋아. 딱 좋아. That's good. 아니 진영 옆에다 부들부들거리겠네. 아 자꾸 질러자.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행동을 다 똑같이 해주면 되게 약간 그런 거죠. 아 약간 기본 히어로의 기본 자세 팔짱 아니야? 팔짱 이거 딱? 오케이 팔짱. 처음에 팔짱. 딱 다리요. 이렇게 딱 해서 팔짱 딱 이렇게. 오케이 팔짱. 고개 떨구고. 비장한 표정. 고개 좀 들어줘. 고개 들어. 고개 좀 들어. 마지막 승부 OST 넣어주세요. 이제. 이제 뭐 할까? 그럼 할까 이제? 뭐 위로 대각선 어때?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손 뻗어. 아니 이쪽 왼쪽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할까? 난 네? 그럼 난 팔짝 낄게요. 너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팔짝 낄게요. 좋아 낄게요. 자 서열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자 하하하. 네, 아우 진짜 의미 있는 그분 시간이었고, 아 그러니까요. 아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저희가 옷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언제 이렇게 입어보겠어. 아 정말. 오늘의 앞거는. 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 정말 진영이 매번 하드캐리 한다 아, 이럴 진짜. 때마다. 아 진영은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형. 나 진짜 열심히 만든 거야. 이쯤 되면 재능이에요. 자 허비 그걸 가져갈 거예요. 아 나 저는 진짜 나중에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진짜 수선을 해달라 그래.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근데 다들 잘 만들던데요? 일단 진짜 잘 만들어요. 네. 본인만 아니, 그러니까 웃겨요? 저것도 재능이라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 달려라 방탄 사진전에서 우리의 예술성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달려라 방탄! 자 외칠까요? 달려라 방탄! 여기 어디죠? 여기 바로 우리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아 좋네요. 회사가 네. 좋네요 아주 그냥. 네. 저희 회사 처음 보죠? 네. 오늘 봐주세요. 네, 저번에 했던 방탄 사진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아, 자, 거기 이제 마무리. 오!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보시고 오! 작품 명과 난 보는 게 너무 좋아, 만드는 거 싫어. 저는 개인적으로 호병 형의 사진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 지민이가 찍었죠? 아, 네. 저는 약간 저와 윤기 형이 약간 그 쇼미더머니. 아, 그 사진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아, 어떻게 나왔지 굉장히 궁금하네. 아, 그 유닛 좋았어. 네, 저희 어디부터 보면 돼요, 그러면?
아키케가 유닛이에요. 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진? 아 사진구나. 와 진짜 많다. 우리 갤러리 같아요 지금. 이젤에 있는 게. 아 하나씩 봅시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오픈해 주시죠. 대든. 여러분 플래티넘 여기 보이십니까? 와 아니 이 두 명의 표정의 조화가 네.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게 돈 날라가는 게 대박이에요. 진짜 졸부 같지 않냐? 제 협찬 돈 보이십니까? 협찬 돈? 만삼 돈. 아 근데 제가 골든 자켓. 제가 이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네.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야 맞아요. 잘 어울려요. 아 이들의 케미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뭔가 기대도 되나요? 네.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이러다 음악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각 상경한 사람 같다. 설마 아 네. 둘이 오케이, 너무 잘 어울려. 네. 네. 두 번째 작품 바로 보면 돼. 실장에. 아. 아련이네 아련. 아련이죠 아련. CG 같지 않냐? 아니 맞아. 합성 아니지? 정말 피터팬 네. 같습니다. 너무 아 정말 너 옷이 진짜 이쁘다. 아 그렇구나. 어디서 구했냐 이런 거. 아, 이거 우리가 만든 옷이었지. 자 다음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옷 이거 진짜. 아 형 진짜. 다음 작품. 아 이거네. 스릴 스릴. 와. 야 이거는 영화 제목만 쓰면 포스터다 포스터.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터화해도 재밌어 포스터화해도 재밌을 것 같아. 태웅 씨, 네 같이 드라마 하나 하시죠. 예. 용푸른. 푸른. 이 진짜 약간 영화 포스터 같다. 그렇지. 진짜. 자 다음. 자 다음. 영화 하나 찍으시죠. 오. 아. 이제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지금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아, 영화 제목 같네요. 네, 영화, 네, 영화 제목 같이 이렇게 만들.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영화 제목 맞아요. 맞아요. 그, 아니야. 지금 만나러 가며. 가며. 네. 여기서 지금 만나러 가며. 가며. 지금 만나러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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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다음 작품. 아. 아, 이 작품은 일단 본인이 이 카펫 무늬와 이 잘 떨어져. 의상 그리고 이 왕관 이 붉은 톤으로 굉장히 잘 뭔가 매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레드킹입니다. 아 네, 빨간 왕. 오 레드킹. 네, 레드킹. 뭐 어디 약 왕자의 게임 같은 데 나올 거 같아. 네. 레드킹 좋아. 정말 근데 사실 왕자의 게임. 이 동공의 게임.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예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 나 저 왕관이 진짜 한 칼 했어. 사고 싶다. 왠지 나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나왔네요. 나왔네요. 아 이 사진 아. 와. 귀여운 악동. 아, 귀여운 악동. 그게 제목이네요. 아, 기약이네 기약. 생떼를 네.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뭔가 살짝 허접함이 아, 네. 이 사진의 포인트가 B급이죠. B급, 네. 네 B급 감성. 영화도 스태프분들의 뭐 그런 거. 발. 밥이요? 이 사진의 제목 용기는 여기서 살아입니다. 아 용기는 그, 여기서 살아. 용기는 여기서 이제 뭐 백화점에서 데스잖아요. 네. 하나만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백화점에서 살아 나 갈 테니까. 아, 너희 살아, 씨 엄마 갈 테니까. 그렇죠. 윤기는 여기서 살아라. 윤녀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아, 다들 잘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다. 저의 작품입니다. 제 작품입니다. 제 작품. 아. 아니 이 뒤에 허접한 배경이라 너무 잘 어울리네. 이날 주제가 뭐였죠, 정우 씨? 작은 식. 아 맞아,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아 그러네. 정말 금방이나 동화에서 튀어나온 작은 요정 같지 않나요? 아, 혹시 되게 많이 도와주러 다니는 그 혹시 요정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 힐러예요. 불량배들 네. 때려 잡아주고. 네. 불량배들 때려 잡아주는 요정. 네. 요정. 아냐!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정말 이 요정이 날 보호해준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불량배로부터도 정말 이길 수 자유롭습니다. 예. 정말 사진에 생동감이 넘쳐요. 맞아요. 예.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넘어가시죠. 다음 사진 누굴까요? 아, 워프 네 주실 수 있어. 아! 네요! 어 표정. 아 치명적이야. 주제는 마냥 좋아입니다. 마냥 좋네. 네. 이 보이십니까? 아 치명적이네요. 이 웃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자 하는 이 표정. 아, 모델과 저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 근데 가장 또 옷다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정국 씨 아주 잘 만들어줘가지고 아, 네.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고된 일을 끝내고 이 자세.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느낌. 완전 네. 완전 좋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요? 니들이 인생을 알아? 아, 갑자기요? 니들이 네. 인생을 알아. 표정. 네. 마냥 좋아. 아니, 표정이 다 했다. 네. 아, 저 시계가 무슨 이거 시계 그 자랑 그거 사진 같지 않아요? 그 룩북? 요렇게만 네. 딱 보면 이렇게 알죠. 합성차. 딱 시계 합성차 같은. 네. 훌륭한 사진입니다. 훌륭한 사진. 아! 아! 자, 얼굴이 아, 좋아. CG야. 이거 CG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CG 아니야, 이거? 이건 누가 찍었지? 제가 찍었습니다. 아, 정우 씨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컨셉은 이제 자유였죠. 그렇죠, 자유. 자유. 저는 뭐 근데 딱히 저는 카메라를 그냥 들고 찍은 것밖에 없는데 카메라는 거들 뿐. 카메라는 거들 뿐이지 남준이 형이 다 했죠. 자유롭네요. 자유로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정도 그렇고 살짝 뒤로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와, 저 슬리퍼. 골로 가겠다. 아, 골로 가겠다. 아, 작품이 골로 가겠답니까? 골로. 그 골이에요. G-O-A-L. 골로 가겠다. 목표로 가겠다.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 목표를 향해 뛰겠다. 아, 멋있네요. 좋네요. 자, 이제부터는 단체 작품입니다. 누가 찍은 거야? 아, 이건 제 거 같네요, 아마도. 오케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버터플라이. 아, 너무, 너무 만족해요. 제가 세기말 감성인데요. 네, 너무 만족해요. 지금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봐보세요. 와, 장난 아니죠. 이 작품 제목은 진이 날다. 진이 날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 정말 감명 깊은 게 와, 어떻게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 많이 나오는 광고 같은데 보면 이제 음료 광고 같은데 보면 많이 그렇죠. 광고 네, 많이 나오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탄스러운 부분은 제가 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손끝과 발끝 아, 발가락 보이세요? 네.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하죠 지금 디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합성해보고 싶은 사진 아닙니까? 뒤에 하늘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성돼서 돌아다니니까요. 합성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합성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표정이 진짜 예술이야. 위버스에 많이 돌아다니겠구만. 디스커버에 많이 뜨겠네요. 아, 많이 뜨고 아, 지금 8년이나 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마지막 마지막 한참.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안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 감독님이 찍으신. 맞습니다. 셋! 아, 악팡만. 악팡만. 감독님 같지 않나요? 이 주제는 앙팡만이었습니다. 앙팡만이었는데 진짜 팀 같아서 참 훌륭한 사진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정국 씨를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정국 씨 눈매가 참 가느지러네요. 가느지러네요. 가지런하다고요? 가느지러네요. 가느지런하다고요? 참 이 선이 되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화훼탈 같거든요. 아, 화훼탈! 정국이가 화훼탈 닮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산 진짜 느낌 있다. 이렇게 하죠. 어벤져스로 하죠. 어벤져스. 어벤져스. 방벤져스로 하시죠. 방벤져스. 방벤져스 합시다. 방벤져스. 방벤져스. 어벤져스 하죠. 어벤져스. 알겠습니다. 아, 네.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 자, 이제 우리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되는데. 아, 이거 다 작품성이 넘쳐나가지고. 야, 이거 솔직히 여기 지금 무슨 작품 걸려 있는데 이거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이거 떼고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회사에 이걸로 다 도배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왼쪽 작품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개인 작품만 하면 돼, 개인 작품. 아, 개인 작품만? 제 자, 생각에 이거는 이거 제목 점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합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명과 설명까지. 지금 만나러 갑녀. 지금 만나러 갑녀. 설명, 숨바꼭질 도중 혼자 붙잡혀 외롭게 앉아있는 처량함을 담았다. 자, 100점 만점.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뭔가 이 배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가장 영화하지 않았나? 뭔가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평가를 들어보니 100점 만점에 딱 98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98점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너무 후하게 줍니다. 저는 네. 98점에 남는 점수 2점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좀 뒤에 계신데. 자, 그럼 98점이나 2점 나왔기 때문에 49점으로 하시죠. 오케이.
와, 49점이요? 49점 나왔습니다. 저 아련한 뒤통수를 찍혔는데요? 자, 의견을 모아봅시다. 자, 여러분, 저 솔직히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사진 진짜 좋아요. 아미들이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 얼굴이 안 나왔어. 얼굴이 안 나왔어. 아, 그게 감점 포인트. 그래도 한 85점? 그 보이지 않나요? 그 보여줄랑 말랑하는 그... 87점 갑시다. 87점? 네. 87점. 87점 어때요, 여러분들? 네, 80점. 오케이, 80점. 네. 오케이, 당근다. 오케이, 자, 다음 작품 왕. 저는 이 사진이...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설명, 심플하네요. 설명. 자, 작품명. 왕. 설명. 왕이다. 아, 여러분, 저는 설명을 제가 구태여 귀찮게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진에 얼굴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내가 왕이요. 눈빛에 모든 게 담겨있어. 아니, 좀 뭔가... 부가 설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는 이 작품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저도 그렇게 100점 만점 중에 47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호하게 해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셨어요? 형 작품 적시는데 바로 당신 사진 제일 뒤에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전 7점 드릴게요. 저는 이거 모델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럼 91점 정도. 91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죠. 사진의 완성은 얼굴이다. 거의 완벽해요. 네, 지금 모델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한 91점 드리. 91점. 91점. 적당한 거. 오케이, 91점입니다. 빰. 자, 다음 작품입니다. 아, 나 이 사진 너무 좋아. 설명해 주세요. 윤기는 어디 여기서 네, 윤기는 살아? 윤기는 여기서 살아. 네, 윤여살이고요. 되게 뭔가 사주고 싶다가도 진짜 사주기 싫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저 어릴 때 잘 안 사주셨어요. 저 형한테는 뭐 이렇게 잘 사줬었는데. 네, 아, 맞아요. 첫째가 먼저지. 제가 좀 밉상으로 생겼었나 봐요. 정말 보이스카우트 같은 이런 약간 느낌이 포인트예요. 감정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저는 저 오른쪽 감독님의 저 그 페이크 삭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어디 거지? 그러니까. 배색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진이 뭔가 좀 아쉬워서 점수를 주기 좀 그런데 저는 한 98점 정도. 그렇다면 저는 92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점. 후하게 주네요. 전 94점 정도까지 아, 생각합니다. 94점 나왔습니다. 더 높게 부를 사람 없으신가요? 경매예요. 경매예요? 94점! 땅땅땅! 오케이, 94점! 땅땅땅! 아, 멋있네요. 아, 좋아요. 야, 이 사람은 100점 줘야 됩니다. 열일했어요, 솔직히. 어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100점 줍시다. 이 사진은 솔직히 의상점수 100점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작품명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설명 작은 것들을 위한 요정. 전국 그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사진을 가지고도 1등을 못한다. 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표정 대박이네요, 저거. 아, 이 표정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98점 주고 싶습니다. 98점. 자, 더 없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96점 정도 생각합니다. 6점, 오케이, 6점, 아, 오케이. 6점. 그러면 6점. 평균을 내서 전국에 97년생이거든요? 97점 갔어. 좋네요. 딱딱딱딱 97점. 아, 좋습니다. 97점. 야, 이 사진은 솔직히 저는 이 사진 1등 노리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들이 인생을 알아. 저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행복, 그게 어려워? 느껴봐. 인생은 네 거야. 풀어졌대요. 아, 살짝 저는 이 사진 모든 게 좋은데 배경이 조금 아쉬워요. 아... 뭔가 사무실 같아요. 맞아. 네. 아니 뭔가 이 약간 다 뭔가 다 안 맞아서 다 짜치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시계, 의상, 이 사다리 뒤에 뭐 저거 블라인드 뭔가 막 다 부조화야. 뭐지? 조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정말 시계 광고 같아요, 저는. 조화가 안 어울리니까 각자 점수를 조금씩 불러보고 그걸 다 합치는 거 어떨까요? 조화롭게 해주세요. 100점 넘으면 어떡해요? 100점 넘으면 마지막 걸 뺍시다. 100자리를 빼고 그럼 또 10자리부터 시작해요. 10자리부터 시작? 이거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엽 씨? 예? 제 작품이 아닌데요, 이건? 지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그럼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형, 제 마지막입니다. 재엽 씨는요? 저요? 저는 그래도 다 더할 거예요. 네? 다 더할 거예요. 아, 더요? 다 더해요. 곱하기 10 하겠습니다. 30 하겠습니다. 33점 지금. 33점. 아니, 지금 우리 계산하면 안 돼요. 몇점 드릴래요? 툭툭 던지세요. 전 70점 드릴게요. 70점. 자, 다음 바로. 다음 바로. 103점 됐습니다. 93점 드리겠습니다. 93점. 196점이 됐습니다. 194점 정도. 네. 194점. 저 계산하면 안 돼요. 나 이미 계산이 안 돼. 아, 194점 좋습니다. 빨리 던지세요. 빨리. 자, 던지세요. 2, 1. 94점. 94점 드려서 좋습니다. 자, 다음. 저 제 작품이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100점! 100자리 날리는 거. 자, 더하면 몇 점이에요? 100자리 날려요? 네, 100자리 날려요. 84점. 84점!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84점. 12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약간 좀 짜릿하네요, 이거. 네. 짜릿하네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짜릿한데? 자, 빨리 골로 간다. 골로 간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 어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점수를 바로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3점 드리겠습니다. 골로 간다. 3점. 3점. 자, 저희 준비했어요. 3점. 그럼 저는 아까처럼 30점 더 하겠습니다. 30점 더 했습니다. 30점. 저는 92점 더 하겠습니다. 전 148점 더. 148점. 저는 이거 정말 괜찮아요. 98점 드리겠습니다. 98점. 아, 전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어, 예. 네. 제가 저, 우리 친구니까 94점. 94점. 네. 네. 점수는요? 65점. 65점. 아, 저희 어머니가 65년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65년도 65년생이기 때문에. 자, 오케이. 찐이다.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작품 설명. 작품 설명이요? 나는 못했어. 제가 이 작품 설명을 적기 전에 진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진이 형, 날아오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전 최유엽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작품 설명 그렇게 적었습니다. 날아올라. 한번 불러주세요. 멋진. 불러주세요.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최후 될래요. 오, 그렇습니다. 좋아, 네. 자, 점수 주시죠. 점수 주시죠. 저 한 88. 88점. 88점. 저는 뭐 한 그래도 뭐 한 진이 형 나이로 네. 28점 정도. 28점.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77에 49, 49점 드릴게요. 49점. 행운이 함께 하길. 물론이죠. 네. 저는 51점 드리겠습니다. 51점. 아, 92점 드릴게요. 92점. 전 이 발끝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781점 드리겠습니다. 781점. 자, 전선이야. 한 자리가 넘어가고요. 네, 두 개 날리죠. 앞뒤 두 개 날리죠. 아, 뒤에 두 개로 할까? 아니야. 아니, 앞에 두 개, 앞에. 그러니까 천자리, 백자리 날려주세요. 74점. 아, 74점. 아니, 이거 뭐 복권당, 왜 또 복권당첨이냐, 뭐야. 아니, 꼴등은 아니네요. 예, 꼴등이에요. 꼴등 누구죠? 꼴등 좋아요. 65점. 65점. 자, 서세요. 아,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아, 재밌었다. 저희 과연 1등 누군가요? 1등 누구야? 아, 이게 1등 작품인가요? 예, 1등 작품. 정국이 방에 걸어놨습니다. 97점입니다. 97점. 제가 들고 가지고 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멋있네. 오늘의 1등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와. 체크! 야. 자, 1등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선물이 있어요. 그럼 뭐죠? 선물을 좀 넣어주세요. 뭐지? 별로 안 갖고 싶은. 뭐야? 되게 궁금한데? 1등 누굽니까? 슈가 형. 슈가!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 야, 일단 액자부터 좀 무식해. 뭘까요? 설마 뭐 그래미사 이런 거 아니야? 뒤로. 빠바라바바라바. 아, 되게 궁금하다. 야, 좀 뒤로 합시다. 우리 형, 우리가 들 테니까. 들어가. 내가 깔게. 우리가 들 테니까. 남자 들어. 뭐야. 뭔데? 되게 멋있는 사진일 것 같아. 되게 궁금한데, 지금? 자, 오픈합니다. 자, 둘, 셋!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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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뭐야? 미쳤다. 아, 액자 뭐? 야, 액자! 야, 액자 뭐야, 액자! 아파! 밀지 마, 아파! 멤버들 아시다시피 드세요. 이거 아 지금 슈가 형 휴대폰 배경화면입니다. 네, 배경화면입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요? 배경화면 했는데 네. 야 우리 아티스트 접견실에 두자 이거. 이거 여러분 작품명 한번 붙여주시죠. 작품명 뭘까요? 작품명. 이거 저번에 작품명 신인 배우였었잖아.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 아,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이.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선물을 줘 근데? 야, 이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이제 접견실에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잘 나왔어요. 상품을 한 이유는 그 요 사진 찍고 나서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이건 되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돼. 접견실에 잘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사 와서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통틀어서 이 사진이 오늘의 가장 베스트 사진입니다. 아, 이거 100점 줘야 돼. 이거 100점 줘야 돼.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길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 진짜 웃겨. 네, 저희가 그렇게 사진 작가가 되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뭐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정국 씨. 뭐 결국 베스트 사진 작가는 정국이네요. 정국이 찐 거 아니에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국이었어. 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사진. 아, 지금 옷도 뭔가 사진 작가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어씨 같아, 어씨.
사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남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좋은 추억. 그리고 또 남는 건 사진뿐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에요. 남은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추억도 남아요. 갑자기? 살짝 예술 같았어요. 추억과 사진과 영상은 하나지. 네, 정욱 씨 그럼 마지막으로 달려라 외치시면 끝내볼까요? 달려라! 자. 아, 이거 아니에요. 뭐 뜻이죠? 그, 네, 그 추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어, 우리 그때 찍었던 거. 뭔데? 우리, 우와! 야, 그때 빠지. 아, 이거 그 정국이가 나한테 준 카메라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팔아도 되나요? 이 감성 있다고 이 카메라. 정부 나라에 올라오면 진짜 쩐다, 김남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정국 씨, 네. 마지막으로 달려라 방탄 외쳐주시죠. 자, 끝나고요. 박지민 씨의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달려라! 야, 이거 진짜 뭐 한 번씩 명장이다, 이거는. 아, 이거는 제목 신인 배우 박지민 말고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진으로 했으면 좋겠어.